좀 부정확한 위성 사진을 가지고 아.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라는 거를 이제 제이피씨 처음 한건 아니고 갔다가 보도를 하다 보니까는 다른 데서 또 받아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위성 사진에서는 미세먼지가 안 보입니다, 사실은. 네, 안녕하세요. 편파TV 유아라입니다. 오늘은 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계절이 왔다라고 하죠. 보면은 좀 눈으로 봐도 뿌옇고 또 사람들이 마스크까지 이렇게 쓰고 다니니까 진짜 재난 영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목이 아프고 이런데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 원인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네. 기후정책 연구소 김현우 선임연구원을 모셔놓고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돼서. 좀 외우지? 아니, 여기 써놨는데 내가 너무 아, 근데 저 당황해가지고. 연구소가 이름이 길기도 하고 비슷한 이름의 단체들이 많아서 늘 헷갈리세요. 그래서 저는 약칭으로 애정연구소, 아, 맞아요, 애정연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불러달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애정이 넘치는, 예. 애정연구소? 창립 10년 됐고요. 작지만 열심히 하는 연구소 애정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애정을 갖고 네, 활동. 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그 오늘 저희가 미세먼지와의 전쟁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일단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이 미세먼지 심각한 건 알겠는데 얼마나 위험하고 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먼저. 예. 첫 질문부터 기대에 어긋나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 네. 심각한데 더 심각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알고 계시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아, 미세먼지가요? 네. 미세먼지랑 황사는 다른가요? 황사 중에 예전에는 그냥 황사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 더 입자가 작은, 황사는 눈에 뿌옇게 보이는데, 그거보다도 작은, 물질들, 먼지들이 건강에 위해하다는 게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되면서, 이제는 황사라고 안 부르고, 미세먼지를 뭐 2.5, 뭐 10, 이렇게 크게 따라서 부르게 됐죠. 그럼 지금 이제 황사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네요? 큰 미세먼지. 황사, 예전 같은 황사 현상이 눈에 보일 때 미세먼지 농도도 대체로는 높습니다. 그러나 황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날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언론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만큼 심각하진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미세먼지는 발암 물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호흡기에 들어가면은 천식부터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경로를 밟아갈 수 있는 촉진 작용을 하죠. 그래서 분명히 발암 물질인데, 그래서 잠깐 오해가 있는 게 1급 발암 물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 1급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잖아요. 근데 발암 물질을 분류하는 그 범주예요. 사실은 1군 발암 물질, 2군, 3군, 4군 발암 물질 중에 1군입니다. 그러니까 1군이라는 것은 그 충분한 어떤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암을 일으키는 게 거의 확실한 요인이 된다는 게 1군이에요. 술, 담배, 심야 노동, 이런 게 1군이죠. 예. 그뭐 벤젠이랄지, 아니면 그 핵발전소 나오는 그 방사능, 예. 이런 게 1군인데, 미세먼지도 그런 1군입니다. 그렇지만은 발암 물질이라는 게 흡입을 하거나 옆에 지나친다고 해서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쵸. 예, 담배 핀다고 다 잠복기라는 폐암 것도 걸리는 건 있고, 예, 아니니까. 양이 이렇게 많이 축적이 됐을 때 네. 하는 건데, 당연히 그래서 미세먼지가 좋지는 않지만 1급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류라는 거고, 2군이라는 거는 아직 데이터가 불충분해서 의심은 되지만 확실히 발암 위협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건데, 근데 정말 예방적인 원칙에 충실하려면 1군처럼 분명한 게 아니라 2군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모르니까. 그쵸. 예. 데이터의 그렇죠. 문제이구나. 예. 근데 이거를 1군 발암 물질을 1급 발암 물질이라고 하니까는 미세먼지는 다른, 예컨대 술, 담배보다 위험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예. 근데 생각했어요. 원인과 결과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는 뜻에서 발암 물질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고,
미세먼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그 자체로 바로 암을 일으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뿌옇다. 네. 뭐 중국에서 막 몰려오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리고 뭐 화력 발전소 많이 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의 미세먼지가 문제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인 미세먼지 네, 원인 지금 다 맞는 얘기지만 또 다 부정확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황사 같으면은 몽골이나 이런 데서 이제 모래 작은 모래가 이제 바람에 날려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좀 촘촘한 마스크로도 걸러지고 그리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폐로 가는데도 이제 기관지가 필터 역할하고 이러는데 더 작은 미세먼지는 자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석탄이나 석유를 연소시킬 때 굉장히 그 작은 그 입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석탄하고 석유가 연소되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 공장, 그다음에 자동차입니다. 근데 그런 발생원들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충남에도 있습니다. 도처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예전에도 있었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문제가 갑자기 됐느냐 하면 이게 얘기가 좀 이렇게 길어지는데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좀 섞였습니다. 네. 아. 예. 몇 년 전부터 그럼 콕 집어 편파 TV죠. 네. JTBC가 특히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아. 예. 좀 부정확한 위성 사진을 가지고 아.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라는 거를 이제 JTBC 처음 한 건 아니고 갔다가 보도를 하다 보니까는 다른 데서 또 받아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위성 사진에서는 미세먼지가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신에 수증기, 구름 이런 것들이 섞여서 보이죠.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모델링을 해서 그래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떠도는 많은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하는 사진은 미세먼지도 아니고 중국발도 아닌 그런 모델링 중에 일부.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여과 없이 자꾸 되풀이 됐던 것이고, 근데 실상을 알게 되면 미세먼지의 농도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계시는 장재현 선생님, 이분은 1980년대부터 본인의 그 이 전공하고 학위 논문 주제가 그런 미세 물질이었어요. 네. 오염 물질.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는 제일 권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쭉 추적하고 쌓은 데이터를 보면 중국, 한국 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을 때부터요? 네, 1980년대 이래로. 어. 그런데 더 지금 느끼는 것은 그런 어떤 가짜 뉴스가 있고 또 하나는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있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대체로 그럴 텐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예. 근데 어쨌든 근데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뭐 차량이 부재 이런 정책이 나오잖아요. 네네.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게 효과가 있기는 있는 건가요? 아, 거의 없습니다. 아, 하나도 없나요?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다고 경고가 있는 날에 바깥으로 안 나가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집안에만 어린이나 네. 노인들은 예, 덜 나가는 게 효과가 있는데 마스크를 저기 있잖아요. 뭐 94, 네, 80, 필터 뭐 9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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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황사 그런, 마스크. 예, 황사가 아니라 미세먼지 마스크. 예, 예. 효과가 있는데 잘 착용을 숨이 답답할 정도로 잘 밀폐를 해서 착용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답답해서 죽잖아요. 숨 못 쉬어서. 그래서 장재현 교수님은 아주 고농도가 아닌 날에는 그런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하고 정말 건강이 호흡기가 취약한 사람들이 아니면 굳이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아니 많이들 그런 규격의 마스크를 쓰는데 그렇게 제대로 밀폐해서 쓰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 저도 지나는 아주머니들 쓰고 다니는데 여기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뚫려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하고 커피를 드시죠. 그렇죠. 그 아줌마 좀 이상한데.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앞에 거 생각하면 제가 이제 앞에 가는 게 그럼 황사로 넘어 그러니까 예전에 개념 황사로 네. 넘어오는 그런 일종의 그런 머릿속에 고정된 그것과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 갖고 전체적인 큰 어떤
불명확한 어떤 현상이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불명확한 인식이 만들어낸 인식이래, 현상이 인식. 현상이다. 예예. 예. 그렇죠.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지난 11월 20일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한중일이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 평균으로 국내의 미세먼지는 32%는 중국 영향, 51%가 국내 영향이에요. 근데 그 숫자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작년에 발표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1년 뒤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가상의 숫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국발 중국발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3분의 1이 안 된다. 나머지는 2차 생성 또는 한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든 차량 공장 등에서 나온 것이고 중국에서 온 것들이 한국의 미세먼지 발생원과 합쳐져서 증폭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연태까지 그러면은 그 원인이 제대로 불명확했기 때문에 대책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건데. 아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불분명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근데 그 기사를 갖고도 평가가 막 엇갈려요. 겉바라 중국발이 별로 안 된다라는 해석도 있고 무슨 소리야 32% 중국이 확실하네라는 평도 있고 또 하나는 평균적으로 그런 것이지 고농도일 때는 중국 영향이 70-80%라는 주장도 있죠. 아...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쌓아봐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도 발생하고 한국에서 발생을 해요. 중국에서 항상 대체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많이들 계속 넘어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발생이 얼마큼 증폭이 되느냐. 더 중요한 건 대기가 움직이느냐 정체가 되느냐예요. 지난주에 새벽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 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날 아침에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비에 씻겨가지가 않는 거예요. 미세먼지라는 거는. 그러나 그 오후에 갑자기 바람이 불었거든요. 2시간 만에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발생보다도 대기 정체가 문제인 거고 대기 정체 중에 하나는 지구온난화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쨌든 미세먼지가 뭐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좀 다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네. 좀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네. 대책이. 자 미세먼지는 도망다니는 먼지고 바람이 좌우로 하는데 바람만 지켜볼 수는 없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대기 정체가 더 심해지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뭐 인공강우랄지 차량 5부제랄지 2부제랄지 이런 1점 정밀타격 같은 대책 또는 대증요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려면은 정말 미세먼지를 대응을 하려면은 그물을 넓게 펼쳐야 돼요. 여기에 미세먼지라는 적이 있다고 해서 요걸 잡은 파리채나 매미채를 들이대서는 안 되고 그물을 훨씬 더 넓게 펼쳐야 됩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인구는 4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스모그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호흡기 환자들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라츠시에 사는 건 뭐냐 하면 연료를 바꾸고 차량을 줄인 겁니다. 10년, 20년 동안 점점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확실히 스모그도 줄었고 생태 문화 도시로 사람들도 찾아오게 됐죠. 부수적인 효과까지 생긴 거죠. 결국 자 고농도 미세먼지 때가 위험하지만은 저농도라고 위험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부제, 5부제 차량 저울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그거를 도망가지 않아요. 대기 정체 앞에서 막힙니다. 2차 발생원을 줄이고 1차 발생원을 줄이고 평소에 공장과 석탄화력하고 차량을 줄여야 돼요. 당장 안 되겠죠. 5년, 10년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게 당장 6개월, 1년 뒤 효과가 나는 정책이 아니면 정치인들은 안 움직이죠.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 대통령 임기도 5년이고 그쵸. 정치인들은 단기적 성과를 중요시하고 네. 경제하는 사람들은 당장 비용 들어가니까 그치. 뭐 그 문제 걸리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대책이 없는 거네요? 아니죠. 그물을 넓게 펼치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지만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더 좋은 생태 문화 도시를 5년, 10년, 20년 뒤에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죠.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 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게 아니면 다 뻥이거나
마스크 업체나 공기청정기 업체 배만 불리는 일입니다. 그럼 JTBC는 왜 그랬을까요? 요거는 모르겠어요. 편견입니다. 편견 때문에. 예. 손석희 앵커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보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이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네. JTBC 뉴스룸에서는 매일 한 걸음 더 들어가지만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몇 걸음을 더 들어갔어요.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 걸음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기후 위기를 한번 조천호 박사님이 나와서 다뤘지만은 뉴스룸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편견이 저는 굉장히 사람들의 인식을 지금 좀 가둬놓거나 잘못된 해법을 유도하고 있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전에 SBS에서 계속 물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뭔가 이제 SBS 관련된 맞아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JTBC가 그걸 다루는 게 연관이 있다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SBS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민영 방송이라서. 아 근데 이게 뭐 이권 관계라기보다는 이 데스크의 어떤 선입견 편견 같은 게 굉장히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아 어쨌든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좀 과잉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보다 근데, 중요한 문제가 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다른 네, 환경 거죠. 문제가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좀 꼽아 주신다면 한 세 가지 정도 우리나라 아니 바람 가능성이나 뭐 오염으로 친다면은 핵발전만한 문제가 없죠. 그렇죠. 예, 그거는 저선량 방사능 문제도 있고 정말 대책이 없는 그 사용을 해결료 핵폐기일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거는 그것도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오고 차량에서 나오고 뭐 제철소에서 나오지만은 이게 이제 2030년 정도가 지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에 1.5도, 2도 정도 상승을 해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데 그 10년, 20년 뒤를 바라보고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의 소녀는 너무 자기의 미래가 암울해서 그렇게 이제 그 몸으로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앙 언론이랄지 레디앙에 나오겠지만 중앙 언론이랄지 국회랄지 뭐 청와대에서도 거의 관심이 없거든요. 맞아요. 환경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팔짱 끼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산업부랑 직영부가 나서줘야지 일이 되는 그러니까. 건데. 예. 힘이 없잖아요, 환경부가. 힘이 없으면은 시민들하고 합쳐서 장렬하게 싸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는 미리 졌어라고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이번에 배출가스 문제도 합의가 안 되고. 아 마드리드 유엔 네, 기후변화 총회 네, 네. 늘 합의가 안 됐지만 올해도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사실은 다 예. 빈손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던데요. 첫 번째 그럼 핵발전소 문제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를 네. 꼽아 주신다면 기후변화 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세 번째 세 번째는 한국의 전형적인 이 토건 예 근데 뭐 케이블카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4대강이 제대로 복원 안 되고 있는 게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죠. 이거는 민주당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초동 저것들 하고 있는데 할 수가 있는데 금강보도 열었다가 닫고 그러니까. 낙동강보도 열었다가 닫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뭔가 좀 부담이 될 만한 시도는 절대로 안 하고자 하는 이건 굉장히 좀 고약한 그렇지만은 경제 성장을 중시하고 토건족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구조는 다수당은 팔짱 끼고 있으면은 표를 손에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가고 현상 있는 현상 유지 전략인데. 네. 그 어쨌든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연대 활동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환경 운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게 손에 좀 잘 잡히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알려주시면 아 이것도 기대 어긋나는 답변일 것 같은데 제가 좀 종이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다 네. 책임 있는 사람 텀블러를 가급적 쓰거나 아니 종이컵도 여러 번 재활용하는 게 좋겠죠. 재사용을 하는 게 그러나 제가 좀 짓궂어서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개인적인 장난치는 텀블러를 쓰고 멀티탭을 쓰고 대기 전력을 차단하고 그 소모품을 줄이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가장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대공장 대기업들의 책임은 오히려 희석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탄소세를 물리든 배출원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국회의 노력 그다음에 그 행정부의 노력은 오히려 좀 이렇게 촉구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개인의 실천 할 수 있는 건 하되 더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하고 데모를 하거나 관심을 갖고 데모를 하거나. 이런 정치가 왜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게 내년 총선 또는 대통령 선거 또는 지방 의원들이 거기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유권자가 움직이고 표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제야 겁을 내고 예
정책을 강구하든지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줄이고 국가와 제도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더 평범한 사람들이 나눠야 된다. 이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을 향한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어쨌든 오늘 미세먼지가 저희가 막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과잉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예상밖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아주 시원한 얘기였던 네,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몰랐던 거. 네, 저도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자리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환경 문제로 다시 한번 좀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편파TV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